자, 1부와 마찬가지로 2부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주식의 원리를 이해를 시켜주는 스타트 상담 시간을 잡아놨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방송에 참여하실 때 메모와 펜을 준비하셔서 제 설명을 조금 더 깊게 적어놓고 판단하신다면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해하고 원리를 찾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터디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을 좀 많이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반복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듣고 보고 쓰고 하게 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만의 원칙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투자다라고 매매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시장 자체는 올해는 되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우호적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우리가 연초에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매년 사는 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플러스 기관이만 잡아준다면 시장은 한번 4배로 세게 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서는 우리가 집중을 해서 그동안 손해봤던 거를 좀 복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좋은 수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선봉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수요일날 12시부터 2시까지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요. 궁금하거나 그 다음에 주식을 보는 눈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023772-026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진승 ENG.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10%, 2720원이요. 아, 지금 이거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면 좀 꽤 되신 것 같은데? 오래됐어요. 진짜 오래되셨네요. 그죠? 예예. 아, 신성 ENG는 사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매수가구 비중을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실 수 있어요? 2720원에 10%. 네. 아, 이걸 지금 궁금하시죠? 팔아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네네. 그죠? 조금 더 갖고 갈 수 있으세요? 이게 신재생에너지 쪽이고 신성 ENG는 뭐 태양광, 뭐 재생에너지 이쪽인데 오늘 또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이 거래가 이제 들어온 자리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3,000원 라인이 이쪽 언저리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매물대라 그래요. 근데 오늘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3,000원 라인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는 게 낫고요. 팔지 마세요. 지금 오늘 좀 들어와 있잖아요. 세게 지금 거래가 들어오잖아요. 이 거래는 종가 부문에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윗거리가 나오더라도 조금 더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 라인, 이만 2,800원, 2,900원, 3,000원 라인이거든요. 여기까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 대금도 1,600억 정도 들었고 회전율도 되게 강해요. 회전율도 한 34%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신용이 좀 있긴 한데 이 자리는 이 거래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2,800원, 2,900원, 이 3,000원 라인에 매도한다 생각하고 홀딩해서 한번 가져가 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꼭 수익 내시길 바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국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 예, 어느 종목이세요? ACP 서포트요. 매수가 비중은요? 2500원에 10%. 아, 그래요? 이거 사신 지는 오래 되셨나요? 아니요. 며칠 전에 샀다가 잠깐 야신하고 또 오늘 잡았어. 이거 안 무서우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리고 신규주는 제가 제 방송 잘 안 보시죠? 잘 봐요. 근데 제가 신규주 하지 말라고 매번 얘기하잖아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맨날 얘기하잖아요. 신규주 하지 마세요. 신규주 하면 좀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죠. 그 이유는 기업의 펀드멘탈 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경고딱지 붙었잖아요. 그죠? 네, 붙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 내기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손해를 많이 보셨죠?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시죠? 조금,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 손해를 복구하고 싶으니까 좀 센 종목을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대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기업적인 이 펀드멘탈 가지고 움직이질 않고요. 시세를 만드는 이 세력들에서 많이 움직여요.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매를 못하는 경우라면 이게 손해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신규주 이런 경고딱지 붙이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대응을 잘해야죠.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전화했을 거 어떤 게 궁금해서 이거 전화 주신 이유가 네, 있었거든요. 일단 빨리 내수부까지 와서 빼려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 그러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이게 확 올랐다 빠졌다만 좀 이제 갭이라 그래. 갭 떨어진 자라 그래요. 이 갭이라 그래. 네. 이거를 우리가 네. 여기를 갭 떨어졌다 그래요. 이렇게 갭을 뿡 하고 떨어졌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이 갭매크로 올라와요. 반발 매수가 들어와요. 그랬다가 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렸다가 중간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하락파동이라 그래요. 이제 파동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요. 이 중간값을 올라가지 못하면 얘는 다시 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 한파동이 더 있기 때문에 그때 오면 그때 팔고 얼른 나오세요. 더 올라가려고 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에 걸어놔야 되나요? 여기는 19,000원? 19,000원? 예, 19,000원? 그 라인이요. 그 라인에 걸어 놓으세요. 그럼 팔릴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이런 경고, 환기, 관리 종목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꼭 승리하시기 네,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HRS요. 매수가 비중은요? 5,800원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나요? 이 종목이요.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네, 실리콘 소재 관련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실리콘 고무 시장이거든요, 이쪽에. 네. 이쪽 보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딱 볼 때 시가총액 한번 해보세요. 시가총액. 네. 시가총액을 무조건 보고 들어가야 돼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9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잘 보시네요. 네. 네 실적은 네. 나빠요, 좋아요. 실적은 좋아요. 그냥 실적은 나와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네. 실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력들 네, 의해서 움직여요. 예, 예, 네, 이런 건 좀 세력 종목이에요, 이건. 예. 뭐 최근에 예. 6천 원 정도 들어 올릴 때 따라오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저부터 갖고 계신 거였었어요? 따라가신 거죠. 네, 네. 예, 이거 따라간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이제 따라간 예, 이유가 반등 추세. 예. 예. 근데 우리가 반등 추세 따라가려고요? 아, 네. 그렇죠. 이게 윗꼬리로 네. 밀릴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가볍기 네. 때문에 왜 그러냐면 네, 네. 이런 종목들은 이게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 선생님이 사시기 전에 이 종목이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매물에 두들겨 맞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야, 여기는 네, 윗꼬리가 네. 나올 수 있고 윗꼬리가 나올 수 있다. 이걸 생각하고 들어가면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있다가 매수 매도를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이거 그때 당시에는 상한가 칠 것 같잖아. 같이 알으셨죠? 맞죠? 막, 네. 막 움직이니까 이거 상한가다라고 생각했죠? 이런 종목들은 네. 절대 상한가 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또 네. 배워볼게요. 이 종목 네. 보면 이렇게 강하게 시세가 나오는 날 보면 이게 장중에 몇 프로까지 올라갔냐면 20%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7%에 끝났어요. 네. 윗골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네. 그럼 여기 또 봐봐. 여기도 이 종목도 여기에 강하게 그날 올라갔던 종목, 올라갔던 시세가 이렇게 보면 여기도 25%까지 올라갔다 종가에 5% 올라왔어요. 그럼 뭐가 많아요? 네. 꼬리. 윗꼬리. 네, 네. 그럼 이것도 튀면 윗꼬리 나올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럼 그거 알고 있으면 우리가 올라왔을 때 사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우리가 판단 않고 우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보신 네. 거예요. 근데 네. 이 자리는 좋은 자리예요. 다시 한번 위로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때 팔고 네. 나오면 돼요. 지금 자리는 좋잖아요. 우리가 한 템포 쉬고 네. 가더라도 살 기회는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그죠? 네. 네. 맞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막 올라갈 때 네. 사는 것보다 지금 사면 괜찮잖아요. 중간값에 있기 때문에 다시 위로 네. 레벨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는 매매는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윗꼬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은 거의 다 뭐 유통물량이 작아요. 유통물량이 네. 잔다는 건 뭐냐면 예, 이거 유통 물량이 작아. 이거 호가 봐봐요. 여기 보면 뭐 1,000주, 그다음에 여기 10주 막 이러죠. 이거 봐봐요. 호가라 그래요. 이게 호가가 열는 거는 이런 윗꼬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호가를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이제 개인 단타 치는 물량들이 나오면 종가에 다 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따라가면 안 돼요. 한 템포 쉬었다가 보고 있다가 타점 잡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나쁜 자리 아니에요. 한 번 더 위로 칠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네. 알겠죠. 그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5,900원에 팔 수 있어요. 그때 파시면 돼요. 아 예. 예.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사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네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 SDI. 매수가 비중은요? 53만 4천 원에. 아, 그래요. 많이 고생하셨겠다. 그죠? 네네네. 아, 요, 비중은 몇 프로세요? 비중은 한 30%. 아, 그래요? 이거 단기로 보신 거예요? 장기로 보신 거예요? 장기로 봤는데요. 네. 장기로 봤는데 차자마자 그냥 내리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왜 떨어질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셔가지고. 아. 나는 이제 떨어질 거예요.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서 그래요. 네. 이거 이제 순환매라 그래요. 업황. 이거는 대형주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네. 건 추세라 그래. 추세. 추세 네. 해보세요. 추세. 추세. 이제 추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상승 추세. 네. 그다음에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락 추세. 하락 추세. 네. 그러니까 하락 추세는 네. 그 방향으로 계속 떨어져요. 덩치가 크잖아요. 이 종목은. 네. 그죠. 덩치가 네. 크기 때문에 어느 고점에 찍고 이제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 업황이 이제 쇠퇴기라 그래요. 이제 호황기를 네. 얻었다가 이제 쇠퇴기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무슨 상황이 일어나냐라면 주가가 이제 아 저는 이제 떨어질 거예요라고 시그널이 나와요. 이게 이제 네. 60일선이라 그래요. 60일선. 이 검은 선을 잘 보세요.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네네. 이게 이 검은 선이 어때요? 위로 올라갔던 주가가 어때요? 위로 올라가죠? 네. 근데 검은 선이 어때요? 주가가, 검은 선이 내려갈 땐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계속 몇 달 동안 떨어지죠? 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얼마예요? 53만 원이죠. 요 나이죠. 근데 검은 선이 어떻게 네. 돼 있어요? 나 이제 떨어질 거니까 사지 마!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샀는데 계속 떨어져요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식을 잘 공부를 안 했던 거죠. 그죠? 네. 이게 이제 다는 맞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측하는 툴을 찾는 게 위해서는 야,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를 찾는 거예요. 네. 아,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때요? 네.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 왜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가 많이 네. 걸려있냐면 이 종목은 네. 올라가려면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듯이 내 가격 53만 원에 오면 아우 힘들어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팔 것 같아요 팔겠죠? 안 팔? 왜 그러냐면 오랜 시간을 저는 파실 거예요. 네네 저는 안 팔아야 되죠. 안 파실 거예요? 네. 만약에 내가 이 가격 53만 원까지 왔다 그럼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아니, 저는 기다리려고요. 아 더 기다려요? 더 기다리시게요? 네. 몇 년 얼마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잡고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한 뭐 60만 원 정도까지 아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네. 전화 드려본 거예요. 아 그래 그게 맞는 건지? 네. 예. 이 종목은 그러면 네.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추가 매수 더 떨어질 때도 겁이 나더라고요. 계속 더 떨어질까 봐.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저점이라고 지금 그래요. 좀 해도 될까요? 아니요. 조금만 더 있어요. 조금 더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네.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닥에서 몇 프로 올라왔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요 네. 자리가 지금 선생님 지금 우리 시청자님 얘기하시는 자리가 되게 안 좋은 자리예요. 지금 추가 매수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매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배터리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에요. 우리가 작년처럼 추세를 만들어서 움직이기에는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이제 우리가 네. 흔히들 볼 때 2차 전지를 볼 때 캐짐 구간이라 그래요. 이제 변곡 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은 뭐 전세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진 않지만 올해를 놓고 봤을 때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네. 큰 시세를 못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올라왔다가 떨어졌다 올라왔다가 떨어졌다 바닥을 잡을 거예요. 이게 뭐 작년처럼 뭐 2차 전지가 막 대주도주가 돼서 끌고 가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아요. 중국의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 미국의 정책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전기차는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배터리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움직인 거는 왜 움직였냐라고 했을 때 삼성 SDI는 다른 그 2차 전지보다 많이 움직인 게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돼서 움직였어요. 이게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인 거죠. 이게 이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차 반등이 끝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이를 좀 보고 추이를 보고 좀 더 지켜보고 사는 게 나아요. 지금은 위치적으로 되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조정이 주거나 조금 더 빠지면 40만 원대 만약에 온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아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40만 원대요? 네, 40만 원대. 40만 원에서 41만 원?
뭐 요 라인에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사는 게 될 것 같고요. 1차는 43만 원, 43만 4천 5일선. 그다음에 깬다 그러면 여기 40만 원, 40만 9천 원, 41만 원. 요 라인에선 조금 물량을 늘려놔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그럼 하면, 네. 얼마나 좀 기다리면 될까요? 어디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가 제가 시청자님한테 얘기하신 게 아까 저한테 네. 얘기하셨지만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갈 것 같고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장기가 네. 올해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60만 원까지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 올 지나요? 올해는 좀 지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개인적인 견해는 60만 원권 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아.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50만 원, 50만 원, 55만 원이 중간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기적으로 본다면 50만 원에서 55만 원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수학이고요. 이수학 사셨어요? 네. 몇 수가 비중이요? 네, 26,000원에 5%예요. 26,000원에 이거 많이 힘드시겠다. 그죠? 네,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입바이 해가지고 네. 빠져나올 수 있을까? 만 한 6,000원까지 낮춰놓으면은 네.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서요. 어제 좀 올라가는 오늘도 그만큼 빼서. 네. 그러니까 우리 좀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더 추가 매수해서 그죠? 단가를 네. 단가를 드셔서 이거를 가져갈 거예요. 단가를 16,000원까지 낮춰가지고. 네. 그거를 왜 이 종목으로만 보세요? 다른 종목도 되게 많은데 굳이 왜 이 종목을 보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 그럼 손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빠져 나오려면 네.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시간의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더 좋은 것도 네. 많은데 지금 굳이 이 종목을 사가지고 고생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시간 좀 걸릴 수 있어요. 네. 자리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더 추가 매수해도 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은 굳이 이제 바닥이라 그래요. 이제 바닥. 네. 주도주가 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사놓으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비중을 강하게 실어야 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대형주고는 그 조만간에 네. 그만큼 네.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나 보죠. 아니, 아직까지 시그널은 없어요. 이제 조만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종목들은 네. 우리가 이제 투자의 합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 호가를 많이 봐요. 이제 네. 호가 한번 해보세요. 호가. 호가. 이 물량이래. 유통 물량이라 그래. 이거 봐봐. 이게 호가가 좀 얇아요. 네. 얇지 않아요? 얇죠. 네. 예, 그다음에 이 거래 대금을 봐요. 이 거래 대금이 오늘 거래가 63억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작다는 거는 속도가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율 자체도 얕고 그다음에 신용도 좀 많아요. 신용도 5%대 되고 4.74가 되고 이 분봉을 보면 어때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임이 흐름이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종목 봐봐요. 되게 단봉들이 많잖아요. 단봉이라 그래요. 이게 봉들이 조그만 건 되게 많죠. 1% 2% 뭐 이런 것들은 좋지 이게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들이 나오는 특징이에요. 급등을 하더라도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를 막 사가지고 막 물타기를 하기에는 좀 안타깝고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좀 5% 정도 네. 더 줄여서 2만원 라인까지는 올 수 있어요. 네. 그때까지 홀딩해서 가는 게 나아요. 이거를 막 아까 26,000원짜리 단가를 막 다 실어가지고 이걸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네. 네, 5% 정도 더 사서 2만원 라인에 판다 네. 생각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 강하게 사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트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프론티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31,800원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요? 네. 친구도 좋다 그거 방송 보기로 네. 좋다 해갖고 그냥 샀어요. 비중은요? 비중은 몇 프로 사셨어요? 만에요, 50%요. 50% 샀어요? 네. 예, 카메라 모듈 쪽이거든요. 이 프론티어 자체가. 네네, 맞아요. 그렇다고 네, 생각하고 그때 좋다 그래서 썼어요. 근데 지금은 안 좋잖아요. 지금은 많이 밀렸어요. 왜 밀렸을까요? 먼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우리가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나한테 핸디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올라온 거 어때요? 뭐 나한테는 그냥 사면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을 한번 볼게요. 네. 이 회사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아, 그냥 받쳐 있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나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지. 그렇죠.
아무리 이 회사가 난 뭐 이 회사가 문 닫으려고 그랬는데 나한테 막 수익이 막 줘. 그러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지. 맞죠? 네. 나한테 이제 수익을 주냐 안 주냐 이게 따라서 이 회사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좋으면 다 좋다 그래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나한테 네. 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실적이 많이 나니까 좋아. 이건 미국식 매매. 미국에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 시청자님 사진 가격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거 31,000원이죠. 네. 이 자리죠. 이 자리라고 네. 우리가 보면 돼요. 여기 31,000원 이 네. 자리거든요. 네, 자, 그렇네요. 여기가 1번. 자, 2번. 여기 3번. 선생님, 네. 우리 시청자님 사진 가격이 얼마예요? 되게 높게 샀네요, 그죠? 예, 인제 보면 그렇죠. 맞아 네. 보면 그렇죠. 야, 이거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신규주라 그래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이렇게 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때요? 신규주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신규주는 예. 무조건 2년 후에 봐라. 고점에 잠수하면 예. 진짜 많이 고생을 해요.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시그널. 시그널이라 아까도 빼본 얘기했지만 60일선을 보자고 예. 그랬잖아요. 이게 추세선이라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 사진 가격이 어때? 60일선이 꺾여요, 안 꺾여요? 꺾여요. 꺾이죠. 그러면 내려갈 거야라고 네. 얘기 줘야 안 해요. 그 내려갈 게라 하나요. 예, 근데 이거 좋다고 친구가 사라겠다고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예, 지금 배웠죠. 네, 많이 배웠어요. 이제 친구한테 이제 말씀을 주세요. 야, 이제 60일선 꺾였으니까 우리 사지 말자. 친구야, 우리 60일선이 꺾였어. 그러니까 우리 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해됐죠? 그럼 이 종목은 올라갈까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예, 이제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했잖아. 네. 상승하면 뭐가 일어나? 하락. 하락 일어나면 횡보해야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움직인다 그랬잖아. 이제 얘는 이렇게 돼. 이제 횡보해야 돼, 이렇게. 네. 횡보하는 구간인가요? 가는 거다, 그지야? 예, 옆으로 횡보해요. 쭉 가는. 예, 옆으로 이제 횡보했다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예. 반등 딱 들어오면 종목 교체 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얼마 지금에서 교체할까요? 예, 아니 한 번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26,000원 라인에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 여기 예. 25,000원 넘어가면 그때 종목 교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예. 밑으로 더 밀렸다가 네. 시간이 오래 끌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네. 반드시 종목 교체. 그다음에 또 하나 팁. 예,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60일선이 깨지면 그러면 사지 말라. 아, 사지 말라. 야, 이거 이제 빠지기 시작했다. 야, 이제 사지 말자. 이렇게 돼야 돼요. 추세가 깨끗기 네. 때문에. 자, 이해됐죠? 네. 네. 아유, 정말 그 진단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봐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프리엠스고요. 네. 25,000원에 5%야. 예. 분산 일어났는데. 이거 사신 지 오래된 네? 오래되셨나 봐요. 옛날에 예. 정치 테마로 엮여서 사신 거죠? 네. 예, 이게 이제 정치인하고 이제 엮여 갖고 막 시세를 되게 많이 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때 이제 들어가셨나 봐요. 그럼 꽤 오래됐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정치 테마 하실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야죠. 이제 한번 우리가 한번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하고 싶죠. 근데 이것도 네. 또 분산 났어요. 이거 손절했었어야 되는데. 거래 이제 분산이라 그래요. 오늘 네. 이거 분산이라 그래 이거 분산 이거 거래가 다 도망갔잖아. 이렇게 봐봐 이거. 이거 네.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 거래가 터진 것들은 우리가 분산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렇게 끌어올린 주체들이 털고 네. 이제 급락을 남겨놓고 거래가 실려서 나간 거예요. 이만큼 네. 땡겨놓고 이만큼 다 나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분산이 났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해요. 그리고 네. 이 분산이 나면 이 종목 계속 끌고 가지고 이 프리엠스 같은 경우에는 공작기계 이쪽이에요. 네. 신용도 봐봐요. 6.94잖아요. 네. 신용도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건 테마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절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네. 어제 이제 5일선 깼잖아요. 이제 급등주라 네. 그래요. 이게 5일선 타고 올라가 이런 종목들은 마지노선이 네. 여기 파란 거 있죠. 여기 보면 이 15라인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 우리 15일선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15일선 네. 깨지거나 위쪽에서 5일선이 깨지면 이건 손절이에요. 그냥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각이 이렇게 많이 세졌잖아요. 이렇게 쭉 해서 올라왔죠. 네. 고점을 만들었죠. 그럼 여기서 시그널이 어디냐면 지금 바닥에서 7,500원짜리가 지금 2만 1,000원까지 올라왔어요. 되게 많이 올랐죠. 그럼 여기서 네. 시그널이 나올 때는 5일선이 깨지는 가격이에요. 여기 위에서도 네. 5일선 깨졌잖아요. 여기서는 우리가 네. 팔아야 돼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갭 떨어져서 거래가 실려서 나왔잖아요. 물량들이.
그죠? 네. 여기 봤잖아. 아침에 땅 하고 이렇게 물량 내려놨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네. 빠지는 이유는 호가가 얇아서 그래요. 호가가 얇아서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팔지 말고요. 만약에 이제 선전을 네. 한다, 종목 바꾼다 그러면 오늘 말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보고 우리가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한 번 더 올라와요. 중간가까지. 그때 팔고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7,000원에서 8,000원 사이요? 네. 여기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지 말고요. 2, 3일 중에 네. 한 번 쭉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바꾸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예. 결국은 밀려요. 분산됐기 네. 때문에 이건 결국은 밀린다라고 보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네. 정지템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수요 공부방을 합니다. 이제 방송에서 못한 공부 내용을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예, 개인 채널 너튜브에서 밤 9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공부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방송을 하니까 많이 오셔서요.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 강연회도 있어요. 이번은 토요일에는 신촌에서 진행을 하고요. 일요일은 오랜만에 이제 부산을 갑니다. 부산에 가서 많은 분들을 또 만나서 우리가 팁을 많이 드릴 거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은 일정 잘 참고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또 뭐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이 좀 다 터졌으면 좀 좋았을 건데요. 좀 아쉬운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3월 달에도 우리가 키워드는 아까도 얘기했고 오전에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기관의 포인트가 얼마만큼 들어오냐라는 거에 따라서 시장은 레벨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키워드는 3월은 기관이다라는 것들을 잘 판단하고요. 수급을 매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고 메시지 드립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전화 통화 힘드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아무래 퍼시픽 14만 5천 원에 30%예요. 아, 아무래 퍼시픽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죠? 예.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네. 딴 종목으로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렸어요. 아, 바꾸지 마세요. 아. 왜 지금 바꾸시게요? 아니, 저 한번 여쭤보는 예. 거예요. 예. 지금 바꾸지 마세요. 좀 더 살 수 있어요? 혹시? 예예. 예. 예, 아마 여타 전문가님들한테 상담은 팔으라고 할 거예요. 이 종목은. 예예.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팔으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 팔지 마세요. 조금 더 시간이 예. 여유가 있으면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아. 이게 이제 추세라 그래요. 여기 보면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많이 줘. 화장품 관련주로. 근데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 수출 물량들이 많이 줄었고 근데 이제 화장품 관련주는 중국만 보는 게 아니라 신흥국과 타겟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 캐나다, 미국 이런 쪽으로 타겟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나은 성과를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실적단들이 이제 작년까지는 좋지 않았지만 이제 기조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올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예. 예, 이제 추세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분석,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것은 기본적인 분석이고요. 그래서 지금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 이거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건데 대형주는 가격 원리라 그래요. 가격. 일단 대형주는 싸는 게 좋아요. 비싼 것도 좋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 근데 이게 추세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계속 떨어져서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 추세라 그래요. 여기 보면 저점이라 그래요. 이 저점이 이렇게 꺾이는 자리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높아지죠. 이렇게 예, 높아져요. 예. 이렇게 슬슬 높아지고 있죠. 그죠? 예.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 저점을 조정을 주면서 저점을 높여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이 종목은 추가로 우리가 볼 때 위쪽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요. 이렇게 대형주는 이렇게 퐁당퐁당 움직여요. 퐁당, 퐁당. 이렇게 퐁당퐁당 가요. 한 번에 이렇게 쫙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퐁당퐁당 가요. 이게 이제 조정을 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업황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물량들을 받아야 돼요. 이런 물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추세 매매라 그래요. 이렇게 저점으로 올라가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서 가져간다면 손해로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조금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해서 예, 끌고 예.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죠? 예, 예. 그래서 예, 목표가는 15만원 잡고 한번 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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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우진엔텍이요. 어, 우진엔텍 사셨어요? 어, 예. 이거 이렇게 막 빨리 움직이는 건데,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아니, 저번에 샀는데 네. 하도 막 내려갔는데 지금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어갖고요. 아, 이런 종목은 우리가 대응하기 되게 어렵고, 이거 사신 이유가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면 누가 추천해줬어요? 아니, 그냥 샀어요. 아, 직접 사셨어요? 아, 예, 예. 그래요? 이게 되게 이제 신규주고 이게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매수가 비중은 예, 어떻게 되세요? 2만 5천 얼마 샀어요. 아, 2만 5천 원에 비중은 몇 프로 사셨어요? 한 10% 샀나? 아, 10% 샀어. 오늘 딱 오늘 매수가 왔었죠. 예. 아, 이거 주식 잘 모르시죠, 시청자님? 예, 예. 내일 아침에 예, 있잖아요. 예. 지금부터 해가지고요. 매일 예. 아침 내일 한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은 예. 매일같이 27,000원 있죠? 예. 27,000원에 매도 주문 넣어놓으세요. 아, 매도 주문 내일 아침에. 거의 매일같이 걸어나와요? 네네네. 아침마당에 아, 예. 누우면 딱 팔릴 거예요. 알겠죠? 내일 양봉 예, 하나 예. 더 들어오면 27,000원 예. 정도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매도 주문을 꼭 넣어놓으세요. 아침 일찍이요? 네, 아침 매달, 매일. 매일같이. 팔릴 예, 예. 때까지는 계속 넣어놔요. 예, 한 번 더 예, 위로 탁 칠 거예요. 그때 이제 팔고 나와야 돼요. 예, 예. 알겠죠? 예, 예. 네, 예,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아, 삼부초건요. 어,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4,207원요. 이것도 많이 고생이 많이 심하시네요. 그죠? 아, 이것도 또 이제 이게 테마로 엮여가지고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예. 어, 뭐 재건산업, 그 다음에 뭐 사우디 네옴시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묶여가지고 많이 움직였던 테마주였었어요. 매수가 비중은 예. 어떻게 되세요? 네, 비중. 예. 10%. 예. 네, 10%. 10% 사셨어요? 네네.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아, 이게 너무 4,700원이면 아,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면 직접 샀어요? 아, 직접 사셨어요? 네. 이 종목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 하기에는 이제 실적단들이 좋진 않고, 테마로 보기에는 네. 한번 튀면 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지 마시고요. 이 네. 종목이 3,000원 넘어간다. 그때 추가 매수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고 이제 얘가 이제 3,000원 이상이 내게 되면, 예, 이게 이제 거래가 들어올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거래가 살짝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3,000원 넘어가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아, 예, 예. 이제 지금 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어요. 오늘 거래가 탁 들어왔고 밀렸지만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추세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를 만들려면 3,000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빨리 움직일 거예요. 이제 거래가 아,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 들어오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을 네. 갖고 있다가요. 3,000원 이상 네.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여기 라인에 나오면 돼요. 내 매수가 근처에서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근데 예, 이런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채소 있잖아요. 이런 테마주라 그래요. 네, 테마주 네. 이렇게 각이 이렇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네. 올라가다 이제 못 파셔가지고 밑으로 내려온 것이죠. 네네. 예, 맞죠. 그때 타이밍 놓쳤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이런 종목들은 5일선 있잖아요. 5일선. 5일선 혹시 아세요? 잘 몰라요. 아, 잘 모르세요. 아,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 그래프도 잘 못 보세요? 그래프는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선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평선이라 그래요. 여기 선들 보이죠? 선들 네.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럼 여기 5일이라는 선들이 있어요. 이렇게 증권 계좌를 네네. 보면 이 선들이 5일선을 이렇게 꽁 이렇게 새카맣게 해놓고요. 이렇게 아까 급등주를 할 때 이 5일선이 깨지면 손절이에요. 아. 이 5일선이 가까운 선이에요. 이게 5일선이 급등주로 5일선 안 깨요. 그래서 5일선이 깨진다 그러면 수익을 챙겨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각이 네네. 이렇게 높게 서 있는 가격들 있잖아요. 이렇게 각이 높잖아요. 그럼 네네. 얘가 이제 조정을 줄 때 5일선이 깨져요. 검은 선들이. 그럼 거기서부터 팍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냅뒀기 네네. 때문에 확 밀려버린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종목을 네네. 할 때는 5일선 깨지면 무조건 수익을 챙겨서 나오세요.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SK 케미칼. 예. 78,000원에 6%예요. 아, 그래요?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 오래돼가지고. 네. 이거를 추가를 해서 해야 네. 되나, 그냥 내려둬야 되나, 궁금해서요. 아, 그래요? 추가는 더 할 수 있으세요? 네. 아, 지금 추가하면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가격이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제 대형주는 이 사이클이 되게 네.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화학 네. 코팅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특히 이 케미칼 관련주하고 화학 관련주하고 이런 중국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제 이 화학 관련주 쪽, 그 유틸리티 관련주가 반등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 가격이라면 좀 더 사놓고 우리가 버티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추가 매수 가능하세요? 아. 네. 어 여기 보면 이게 수급이라 그래요. 이제 가격이 이제 이게 녹색은 기관. 그다음에 빨간색은 외국인, 이 네. 파란색은 개인이에요. 최근에 개인들만 파고 있고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이건 네. 뭐냐면 가격에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 사놓고 끌고 가면 돼요. 가격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시청자님이 사진 가격이 높진 않아요. 밤은 흘러내렸기 때문에. 네? 오늘 사야 되나요? 예, 오늘 사셔도 돼요. 오늘 사셔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갖고 가면 돼요. 8만 원까지? 네, 8만 원 넘어가면 9만 원까지는 보이니까요. 이 가격은 우리가 시간을 주면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사서 네. 8만 원, 9만 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한번 써보세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추가 더 매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이스페타시스요. 이스페타시스에서 매수가 비중은요? 38,900원에 20%. 왜 이렇게 늦게 탑승하셨어요? 오늘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 왜 샀어요? 아니 오늘 사가지고 네. 아니 이게 저기 엔비디아 수혜주잖아요. 수혜주는 뭐예요? 가격이 다 높은데. 글쎄 말이야. 아유 난 이거 안 살라고 했는데 사라고 막 그래가지고. 누가 사라 그랬어요? 사라고 그러는 사람이 살라. 그러니까 내 탓이오라고 하세요. 내 탓이오. 내 탓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사는 제가, 자리. 제가 제 100% 제 책임이죠. 뭐 결정은 제가 하니까. 야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비싸게 사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더 비싸게 팔아야 나한테 수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싸게 사면 비싸게 파는면 수익인 거고 그죠. 네네. 비싸게 샀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네네. 네. 뭐 네. 이스페타시스 말 안 해도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네. 뭐 누구나 네.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뭐 모멘텀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들이 뭐 엔비디아가 네. 움직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고 뭐 당연한 이슈가 네. 거리가 있는데 지금 내가 사는 관점에서는 좋은 가격이냐 네. 아니냐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높다는 거는 빨리 움직이는 장점이 있어요. 맞잖아요. 빨리 움직이잖아요. 고점이니까 막 너도 나도 사고 싶어하는 인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반대로 단점은 뭐예요?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대응을 네. 하면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위쪽에서 탄력이 좋으니까. 근데 반대로 네. 생각하면 내가 대응을 못한다 그러면 금당이 나올 수 있어요. 위쪽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는 어때요? 자, 봉이 하나, 봉이 두 개. 무슨 봉이에요? 뿔났죠? 네. 뿔났죠? 이렇게 뿔났죠? 네. 화났어요? 화 안 났어요? 화났어요.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사셨으니까 어때요? 밀릴 확률이 있다는 거죠. 이게 쌍봉이라 그래요. 머리 두 개.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네. 돌파하면 한 번 더 세게 갈 거예요. 이 자리를 네. 돌파하면 한 번 더 레벨업이 돼요. 근데 어때요? 여기 맞고 지금 계속 위에서 못 올라가잖아요. 네. 여기서 계속 4만 원에서 못 올라가니까 밀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사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또 짧게 볼 거예요? 길게 볼 거예요? 뭐 저는 짧게 봐야 되나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고 우리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 들어갔는지 왜 파는지 우리가 좀 그걸 좀 이해하고 원칙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 매번 손해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팔고 나와세요. 알겠죠?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저 밑에까지 갔다 올 수 있거든요. 내일도 밀려요. 네. 이렇게 봉이 크면 내일도 한 번 더 밀려요. 네. 그러면 얘는 32,000원?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33,0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다시 저기 좀 사놓은 건 어때요? 그래갖고. 저는 사람마다 이제 판단하는 게 다르거든요. 네. 저는 시청자님한테 절대 비싼 거 사지 말라 그래요. 왜? 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얼마나 올랐어요 이게? 자 한번 보면 5,000원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4만원. 엄청 올랐어요. 네. 4만원. 이게 끝도 없이 갈 것 같아요. 끝도 없이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러면 굳이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떨어지면 더 사요 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왜 그러냐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해주고 싶진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왜 그러면 대응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밀린다 그러면 반등식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의견 드릴게요. 어느 선에서 팔았으면 괜찮을까요? 얘는 밑으로 더 내려갔다 와요. 그러니까 32,000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반등 들어올 네. 때 얘는 여기 중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36,000원, 네. 37,000원 오면 팔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국 멘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네. 메디톡스요. 메디톡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네, 네. 24만 원에 50%예요. 아니. 한 좀 오래되고 저는 왕초보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이거를 어떻게 팔아야 될지 전에 선절하고 팔아야 될지 네. 저 물타기를 해야 될지 어쩔지 몰라가고요. 이제 보톡스 관련주들 있잖아요. 뭐 이런 종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 더 사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이게 잘 사시는지 파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 50%나 사셨는데 많이 사셨네요. 아니, 중간에 계속 사갔고요. 예, 우리가 중간에 안 살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가 사지 네네. 않을 건데, 그죠? 네, 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때, 이제 팔 때 조금이라도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이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통계라 그래요. 이게 이제 정확히 네네. 뭐 이거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보편적으로 네네. 이렇게 보면 이 비슷한 패턴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네. 예측하는 툴을 쓸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네네. 종목들은 이제 추세라 그래요. 이제 추세가 뭐냐면 네네. 아까 네네. 계속 샀는데 떨어져요라고 하는 것들은 이 검은 것들 있잖아요. 검은 선들 한번 보세요. 네네. 이렇게. 네네. 검은 선이 올라갈 때는 주가가 어때요? 움직이죠? 네네. 이게 이 검은 선 보면 TV 보고 계시죠? 네, 이 검은 선이 올라갈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검은 선이 떨어질 때는 어때요? 주가가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여기 네네. 보면 맞아요. 그죠? 네네. 이 검은 선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추세선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검은 선이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네,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떨어지는데 나는 계속 떨어질 거야라고 하는데 거기서 계속 단가를 낮추지 보니 계속 빠지는 네네. 거예요. 아,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정말 네. 마음고생. 근데 이걸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기다릴까요? 손절할까요? 얘는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하더라도 이제 반등이라 그래요. 네. 이제 이런 네, 종목들은 네. 한번 눌렀다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되게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도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저점에서 네, 네. 이 고점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네, 게 맞다고요. 이제 상승 하락 횡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이게 얼마냐? 17만 원, 18만 원 오면 종목 교체하는 네,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들어와요. 그때 종목 네,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 팁은 다음부터는 네. 이 60일선 네. 검은 선이 빠지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예, 사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죠? 예, 그거 꼭 네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다음부터 추세가 꺾인 자리에서 계속 물타기 하면 계속 빠져요. 아, 그러면 저기 계속 기다리면 원가에 갈래나요? 아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시장이 좋으니까 굳이 이 종목 가지고 살 바에는 지금 시장 좋은 종목, 업종이 좋은 건 많은데 굳이 여기서 시간 보낼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이제 반등이 딱 들어오고 이제 공부를 한번 네, 해보세요. 네. 지금은 뉴스를 보면 어느 업종이 지금 좋아요,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노력을 해야 우리가 손해를 안 보지. 네. 그러지 않으면 손해 네, 많이 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네. 17만 원 정도 오면 이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전화가 되네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배움미디어예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11,700원에 10%예요. 아, 그래서 잘 안 움직이죠?
네, 요즘. 엔터 아니요. 이런 뭐 OTT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뭐 이런 관련주들 다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이런 거 잘 안 움직여요. 예, 왜 그런 소외됐기 때문에 업종 자체가 소외가 됐고 근데 퍼포먼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코로나가 바꿔놓은 게 우리가 많이 바뀌어. 혹시 영화관 최근에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오셨어요? 예. 자주 다니세요? 옛날처럼 코로나 전부터 코로나 아니, 그렇게는 이제 못 가죠. 다니진 않아도 옛날에는 예.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도. 코로나가 예. 이제 바꿔놓은 게 우리가 극장 가는 거를 잘 많이 꺼려해요. 많이 안 가요 사람들이. 예.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OTT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게 제작, 이 미디어 이런 쪽은 조금 더 어려워요. 업황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웹 뭐 이런 것들 뭐 그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 흐름을 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소외됐기 때문에 많이 안 움직여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저점에 사신 거잖아요. 그럼 오래 갖고 있을 필요 없고요. 반등 들어오면 파셔야 돼요. 예,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11,700원. 예, 700원 라인에 오면 사신 가격 있죠? 고음은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기술적 반등만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끌고 가는 것보다 아, 근데 실적이 좋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실적이 좋아도 사람이 사지 않으면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 아, 왜 그러면 이 회사는 좋아요. 커지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인기가 없으면 가격을 만들지가 않아요. 가격은 수요와 공급된으로 이제 가격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은 잘 먹고 이 회사는 좋아. 근데 사람이 사지 않아.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간다는 거죠. 안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부터 주식할 때는 인기 있는 주식을 사야 돼요. 왜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시간을 활용할 바에는 지금 많이 시장도 괜찮고 종목도 많이 움직이는데 중심 섹터로 가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더 빠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매수가 오면 우리 시장에 매수가 오면 종목 교체하고 다른 업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러면 뭐 네. 멀지 않아서 그러면 움직여요. 제 매수가 네. 움직여요. 네, 와요. 예. 그러니까 매수가 오면 그냥 종목 교체 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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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에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팔고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뉴스나 이렇게 신문 같은 거 보면 아 어느 업종이 좋아질 겁니다. 어느 업종이 괜찮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잖아요. 그걸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예. 자, 송호태 기원하고 그 가격은 매도 의견 드릴게요. 자, 이렇게 1,2부가 다 끝났네요. 많은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저도 열심히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우리 이데일리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송국자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